저는 솔직히 여기서 그 적당한 선행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딸을 제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괜찮아. 다 때가 되면 해 하면서 3학년 때, 2, 3학년 때 남들은 다 구구다 시키는데 안 시켰거든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빨도 어떤 애는 빨리 빠지고 늦게 빠지잖아요. 네. 수학 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언어 센스가 빠르고 어떤 애는 수학 센스가 빠른 겁니다. 그러면 센스가 좋은 애는 저는 선행해도 괜찮다고 봐요. 네. 저희 아들도 지금 1학년 들어갔는데 2학년 문제집 풀어요. 근데 문제는 센스가 적은 아이를 엄마가 강압적으로 옆집 아줌마 때문에 영향받아서 네. 선행을 시키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겠죠.